아, 네. 이제 시작해도 된다고, 네. 허락을 받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끝에, 우수 수강생 3인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네, 그 내용을 알수 있는 건 채팅을 열심히 이용해 주시면 수강생 신청, 그 결정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필히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뭐 벌써부터 네 이제 톡방에서도 활발하신 분들은 뭐 이미 다잘 알기 때문에 아, 예,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매 1분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시작 전에 그 궁금하신 점은 미리미리 채팅 창에 쳐 두시거나 아니면 뭐 메모장에 적어서 나중에 질문 시간에 복붙으로 바로 올려주시면 뭐 1분 1초라도 더 아끼면서 조금 더 유익한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지금 얼굴 나오고 있죠? 제가 이게 확인하기가 조금 복잡해서. 아, 네, 나오고 있네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Cars in Korea. I introduce newly released Genesis, Hyundai, and Kia Cars. 제 인트로이고요. 저는 이런 넘어가자. 아, 네, 넘어가네요. 이런 이제 제네시스, 현대, 기아 자동차 신차 및 리뷰 소개를 하고 있는 채널 Cars in Korea를 지금 1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 채널은 북미, 남미, 아시아 등 사실상 이제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뭐 몇백 조회수가 아닌 유의미한 1만 이상의 조회를 기록한 국가가 저는 37개국입니다. 네. 유튜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당연히 팩트이고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추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겁니다. 현재 8,700명 구독자를 확보하였고 누적 시청은 210만 조회수, 가장 단일 영상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영상은 46만의 영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큐포분에서 너무나 저보다도 뛰어나신 분들이 너무 많고 다들 또 각자 다 뛰어나시지만 이런 게 있어서 저의 그 제가 이 정도 이런 그 바탕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 영상 번역 그 CC 작업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CC의 힘을 정말 피부로 느꼈고요. 그러면서 지금 누적 작업 수는 뭐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정확 뭐 500건 이상은 충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옆에가 지금 제그 크몽의 프로필이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결제를 하신 분들만 집계가 되고 댓글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크몽에서만 이루어진 작업이 105건 보이시다시피 그리고 여기 외에서도 이제 외적으로 꾸준히 받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500건 이상의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CC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다 우리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똑같죠. 열심히 만든 영상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노력은 뭐 제목도 바꿔보고 썸네일도 바꿔보고 태그도 뭐알수 있는 대로 다 넣어보고 편집도 해보고 촬영 장비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눈에 띄게 막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CC를 접하게 됐고 유튜브 CC가 필요하겠다. 이걸 일단 무조건 이건 해야 되겠구나. 또 돈이 드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 CC를 제 영상에 먼저 올리면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크몽에 한번 올렸는데 네, 그게 갑자기 그냥 조금 사이드 스토리로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은 다한 번씩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영어 교보제로 그 수학을 녹음하는 성우도 이제 프리랜서로 한번 해보고 이제 가서 발성 방법이라든지 녹음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느껴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CC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좀 니즈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사이드 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유튜브 CC, CC의 줄임말은 Closed Captions를 줄임말인데 CC가 뭔지
제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나오는 내용은 그 제가 어디서 들은 카더라라든지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닌 이 모든 내용은 그 유튜브 여기 밑에 아래 보시면 출처에 보이시는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서 유튜브 측에서 올린 100% 팩트입니다. 카더라가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힘들다고 하시지만 그 힘들지 않게 하는 작업이 제 실무편에 있는데 제 제목에도 적었다시피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한 평당. 근데 예, 실무편은 선택을 받지 못해서 이번 수업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하니 그 10분 투자로 영상 하나에 바로 할수 있는 방법 제가 꼭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한번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론은 사실 PPT에 있는 내용 나중에 다 받으셨으니까 이걸 쭉 읽어보셔도 돼요. 제가 뭐 이거 PPT 읽는 것만큼 재미없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만 몇 개만 짚자면 캡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켜고 끌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끌수 없는 캡션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은 영화관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공개형 자막을 이제 둡니다. 그래서 또 가장 큰 차이점은 캡션은 적힌 대로 시청자가 동영상 내용을 전혀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용이 들어가는 게 캡션입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이 어떤 느낌인지 어두운 음악, 뭐 무서운 음악, 경쾌한 음악, 신나는 음악, 지나가는 차빵 소리 이런 것까지 글자로 다 적어내는 게 캡션이고 서브타이틀 경우에는 시청자가 들을 수는 있지만 다른 언어를 쓴다라는 걸 가정하고 쓰는 것이 서브타이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몇몇 국가,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영국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둘다 그냥 자막이라는 단어 하나로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뭐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론부터 듣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거 유튜브 하니까 CC가 뭔지 CC는 서브타이틀 자막이랑 뭐가 달라 했을 때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캡션을 쓰는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쓰는지 이걸 왜 달아야 하는지를 어떤 환경에서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지를 보신다면 아실 수 있는데 소셜 미디어의 대다수는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정말 많은 SNS가 사실은 소리를 켜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여기 이제 적힌 내용들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접근성 보장, 그리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리고 소리가 또 민감한 경우, 그리고 외국어일 땐, 일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버전인데, 아이를 재울 때 이어폰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캡션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도 팩트입니다. 와,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을 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기억하고 처리하는 건 17에서 25%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막 CC를 달지 않으신다면 지금 전체 인구의 5%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그 5%의 인구는 버리고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자막 CC가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서 뭐그 ADD, ADHD 등으로 인해서 소리나 이런 것들을 또잘 듣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또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시청자 5%를 놓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막 그 CC는 정말 유튜브에서 강력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막은 알고리즘에 기여합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 밝힌 부분이고요. 알고리즘에 관여하는 방식은 왜냐면 인터넷은 텍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진법으로 컴퓨터가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요. 동영상에 텍스트가 없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올린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는 데 상당히 상대적으로 오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텍스트가 있으면 검색과 탐색 참여에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면 검색 엔진에서 숨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 내용도 꽉꽉 채워서 내용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적으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알고리즘에 관여를 하고 그 내용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아,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어떤 내용인지 이 영상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똑같이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댓글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오느냐, 댓글이 많이 달리느냐, 어떤 단어를 많이 언급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알고리즘에 관여를 하죠. 그리고 CC는 어떤 점이 있느냐? 태그나 설명, 특히나 우리 제목은 되게 제한적이죠. 글자 수 제한도 실제로 있고, 또 제가 이건 CC 번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리는 부분 중 하나인, 우리는 한글은 함축이 정말 잘 돼서 그 제목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요. 가능해요, 한글은. 그래서 그걸 가끔 영어로 번역하다 보면 진짜 어떨 때는 한 절반밖에 못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CC는 그런 제약이 전혀 없죠. 무한으로 할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자막 파일은 동영상 전체 텍스트 기반으로 스크립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엔진의 노출도가 상승이 되고 그건 높은 좋아요 조회수로 이어지며 많은 좋아요와 댓글 수, 구독자 상승, 다시 노출 상승 이런 사이클을 완성시키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영상 속 텍스트는 몰입도를 상승시킨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시청 완료율, Watch to Completion의 상승을 한다는 걸 유튜브 측에서 밝혔고요. 이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SEO의 순위와 참여도가 크게 개선이 된다는 거죠. SEO 다 아시죠? Search Engine Optimization에 관여를 합니다. 네, 방금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처 유튜버 크리에이터즈에 올라온 100% 팩트, 저의 뇌피셜 어떤 사람의 카더라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밝힌 100%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100% 신뢰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효과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겠죠. 여기가 또 이제 유튜브 Q&A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기 이런 설명창이 쭉 있는데 여기가 유튜브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사고 나면 그 정비 매뉴얼, 오너 매뉴얼을 안 읽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런 건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피부로 느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저는 Q&A를 전부 다 읽어봤어요. 그 부분에서 CC에 관련된 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나요? 자막은 시청자가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제일 먼저 유튜브에서 이렇게 알려줘요. 자막 정말 효과적이다. 넣으세요.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칸에 보시면, 우리 그 수많은 국가들 중에 사실 이 자동 자막 기능이 제공되는 언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밑에 보이다시피 한국어,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스페인 이렇게 해서 10개 국어가 채안 되는 언어만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는 선택받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이 올리면 자동으로 자막이 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가끔 나안 붙던데 하고 또 그런 의문점이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럴 때는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섞어 쓰는 영상이라든지, 동영상이 너무 길다든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 너무 무음 상태가 길어서 음성이 있는 걸 인식을 못해서 누락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효과가 있나요? 유튜브에서는 사용해 달라고 광고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유튜브에서 자기가 돈을 써가면서요. 똑같은 그 채널 그 Q&A에 있는 섹션 쪽이 하나인데 채널을 만들고 성장시키기 탭에 보시면 네, 이제 중간에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이거 끝나고 시청자분 3명을 제가 우수 수강생 3인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채팅을 쳐주셔야지만 제가 그걸 알수 있기 때문에 채팅 100% 채팅해서 제가 뽑는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타사 도구 및 서비스 이 내용을 보시면 저기 회사들 쭉 보이시죠? 유튜브랑은 전혀 상관없는 회사이기는 하나 저기가 유튜브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라고 나오는데 뭐 물론 아직까지는 영어권 그리고 영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튜브 내에서요 스페인 언어 정도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우리나라 유튜브 CC 작업 인건비는 전 세계 어디에 거의 최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뭐 크몽이나 그런 여타 프리랜서 플랫폼에 가서 보면 돈을 주고도 맡기실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번역의 개념인 거고요.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번역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해외 언어 번역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부담되신다면 일단 한국어 자막 CC 수정이라도 바로 시작을 하세요. 왜냐?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알고리즘에 관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를 수정을 해주면 유튜브가 여러분의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람한테 보여줘야 할지 그런 가닥을 더 빨리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